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여야에서는 수해 피해와 4대강 사업, 태양광 사업 연관성을 놓고 치열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권성동 무소속 의원과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강릉에 계십니까? 아니,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다녀오신 적은 있으시죠? 이번에 수해 난 이후에. 예, 계속 있다가 예 올라왔습니다. 예. 거기 예.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강릉 쪽은? 저희 지역구는 뭐 다양스럽게 이렇게 예.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예. 예, 아, 다행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폭우로 인해서 제방이 붕괴된 섬진강 일대 물바다 됐습니다. 물바다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댐의 관리와 4대강 보호의 영향을 조사, 평가하라 실시했습니다. 자, 권 의원께서는 이에 대해서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호를 파괴하라. 이런 직격탄을 날리셨는데 예. 자, 4대강 보호가 없었으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4대강이 건설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은 예. 뭐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이 건설되기 전에는 매년 이 여름 집중호우 기간에 네. 4대강 주변에서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홍수가 났고 네. 이 또 홍수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1년에 뭐 적어도 2, 3조에서 5, 6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그 4대강 사업 이후에는 4대강 유역에서는 홍수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딱 창녕 합천보 유역에서 한 건 제방이 터진 것 외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걸 비교해 보면은 4대강의 그런 유용성, 효용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치수와 이수, 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 이거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봐도 최고 통치자가 가장 충유하게 해왔던 그런 역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강을 자꾸만 진영 논리로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이 4대강 사업의 홍수라든가 가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는 그 지역에 사는 그 유역에 사는 농민들은 다 인정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이 홍수가 난 걸 그 댐 주변에서 이번에 홍수가 난 것을 4대강과 4대강이 마치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은근히 몰아가는 것은 네. 이건 정말 잘못된 행태이고 모든 것을 지난 정권 탓으로 하는 이런 습관적인 책임 회피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뭐 4대강 뭘 해체하느냐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단 한 건도 해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책임을 4대강 보호에 돌리지 말고 그렇게 4대강 보호가 원인이라고 홍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폭파시켜라 이렇게 예.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냥 파괴해라 폭파시켜라. 예예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모든 논란이 일단락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예. 누구 말이 옳은지 그런지. 네. 예.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필 이번에 그 제방 쪽 문제가 일어난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합청 창녕보 아닙니까? 4대강 사업 중으로 만들어진 보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단순한 얘기에 대한 비판 의견을 보면은 이게 아니 보호 만들어놓은 곳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뭐 예, 제가 예, 보기에는 예.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보면 보호가 수압을 이제 높여가지고 제방을 무너뜨렸다라는 네, 것이 저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예, 네. 뭐 그런 논리라면은 우리 뭐 이제 상팔당댐이라든가 소양강댐 등도 인근의 제방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수압댐을 했다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강 상류나 중류에 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치수 이수를 했어요. 뭐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도 이용하고 또 가뭄도 예방하고 홍수도 예방하는 이런 역할을 댐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후로는 댐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반대가 워낙 심하고 또 이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강 중류 상류에 이제 보를 만든 거예요. 일종의 이 보라는 것이 작은 댐.
아니 간이 댐의 댐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댐 주변에 다른 지역은 가뭄이 들어서 물이 안 나와도 댐 주변에는 이제 이 보 주변에는 그 보에 물을 저장해놓으니까 그 이게 지하수로 빠져가지고 그 인근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아무 그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댐에다 물을 가뒀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방류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보호가 없었다면 상류에 있는 물이 그대로 하루에 다 빠져버립니다. 하루 만에. 예. 하루 이틀 만에 상류에 있던 물이 가둬놓지 못하니까 하루로 엄청난 양이 흘러 내려가고 그리고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하루 쪽에서 뚫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치 수행하는 것이 보태물이라고 이렇게 사진을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재방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예. 관리를. 네, 재방관리를 잘못했다. 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사대강 주변의 주민들도 인터뷰를 해보면 이 보태물에 우리가 가뭄도 예방하고 홍수도 예방하고 농사에도 너무 편하다라고 다 이거 농사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든 야든 밀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류지천 정비사업.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하고 지리 주천을 이제 못 하고 예산을 그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넘겼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 지리 주천 예산선을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예. 사실 4대강도 해야 되지만 지리 주천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오염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류지천 녹조현상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류지천을 해야 4대강 보를 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네. 그걸 못한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류지천을 정화하고 이를 더 튼튼히 하는 사업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매년 나는 이 물나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께서는 그 산사태 원인이 태양광 네. 사업 때문이라면서 이에 대해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태양광이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이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미관상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허가하는 걸 보면 굉장히 그 경사도가 심한 곳에다가 이 태양광 사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가가 가까이 있거나 뭐 이 마을 가까이에서는 미관상 보기가 좋다 해서 저한테 허가가 안 나고 저 산속 깊은 곳에 이제 이 허가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그리고 이제 기왕 있는 산을 절개를 해가지고 만드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 산사태의 원인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앞으로 이 태양광을 확대할 것인지 그다음에 태양광 허가를 어디까지 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환경 적인 측면, 미관적인 측면, 산사태 예방적인 측면 이런 걸 고려해서 다시 그 기준을 정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는 기준 정립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정조사 주장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예. 그 공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다만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든 국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든 간에 네. 이것을 정부에만 맡길 필요 맡기지 말고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그러한 역할은 국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예. 자, 부동산 대책이 따라서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대통령 여당 지지율 사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보신 것처럼 청와대 참모진들도 사표를 제출했고 노영민 실장 근데 아직 남아 있고요. 근데 예, 예. 이런 이들의 상황을 봤을 때 현 정권이 뭐 조기 레임덕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그거 아니다. 예. 이런 반응도 있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23차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3차례 걸친 부동산 대책을 정책을 내놨습니다만은 전혀 이게 이제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 저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부동산 시장도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는 즉 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시장의 기능을 그 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좀 맡겨놔야 되는데 그건 다 도외시하고 뭐든지 정부가 정책으로 개입을 하면은 이 부동산 시장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발상을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발상이 결국 부동산 참사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이제 보통의 우리 이제 국민이라면은 열심히 저축하고 노력해서 집 한 칸 마련하는 것,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보통 국민의 그런 꿈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그런 꿈 맞죠? 일가구 일주택의 꿈 맞죠? 이걸 부동산 투기로 이게 몰아가니까 이런 몰아가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부동산 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빚을 내더라도 이거 사야 되겠다. 네. 이거 영영 이러다 지금 마련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패닉에 좀 빠지는 것이 이제 잘못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전부 투기적 마인드로 이렇게 왜곡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장 기능과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네. 그다음에 이 국민의 심리, 그 보통 사람들의 그런 심리, 본능, 이걸 어떻게, 그거와 정책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요. 이들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는데 어디 기준이 어디냐? 문재인 정부 초기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해서 지금 이 3년 지난 이 시점에서 가격 비교를 해보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배 올랐고요. 네. 중위권, 주도권 중위권, 중위 가격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도 56%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걸 할 거냐? 지금 가격을 지금대로 안정화시킬 것이냐? 더 못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갈 것이냐? 여기서 대답 안 해요. 왜?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로 가격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정치적인 그런 거기에 부동산 가격에 할인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아주 애매모호한 정책을 내거는 것이 아니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정부가 뚜렷한 그 가격, 목표 가격이 뭐고 언제 기준으로 이 부동산 가격을 하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가 방금 여쭤본 부분 중에서 최근에 네. 이제 노영민 실장이 남아 있는 상황, 전체 6명이 사표를 제출했다가 3명은 아직 네. 남아 있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제 레임덕의 어떤 조짐이냐 이런 저는 명백한 레임덕의 조짐이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 부동산 정책을 만든 거는 정책 실적이거든요. 네. 그 부동산 정책을 위반한 참모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이제 비서실 쪽에서 다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분들도 뭐 2주택을 갖고 있고 그 2주택을 내가 가난한 방에 국민적으로 약화가 됐지만은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청와대가 책임을 지는 이런 태도 모습을 볼 때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표를 냈으면 사실 노영민 실장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최고 장본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는 안 팔고 청주에는 아파트부터 먼저 팔겠다는 바람에 국민적 분노가 이렇게 이제 엄청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선 비서실장 사표부터 수리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또 민정수석만 수리를 하고 지금 비서실장 수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청와대의 대처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진정성을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오 실장 사표 수리가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요. 문 대통령이 이 부동산 대책 집행 다시 말씀드리면은 특히 부동산 감시 기구까지 설립한다 이런 예. 것까지 얘기하시면서 이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그래서 부동산 감시 기구를 발족을 해서 몇 명의 공무원을 거기 두고 아까 2,000명 정도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예, 한 200명 정도 나왔죠. 2,000명까지 나왔습니다. 2,000명까지 나왔는데 네,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네. 이게 무슨 통제 사회도 아니고 말이에요. 전체주의 네. 국가도 아니고 정말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는 수요 공급에 올리해서 일어나는 이 부동산 매매까지 이렇게 2,000명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이걸 감시하겠다. 네. 저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각종 뭐 기준시가나 공시시가가 상승해서 세금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게 2천 명의 공무원을 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게 살려야 되는데 아무 효과도 없고 담보가 되지 않은 이런 부동산 감시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또 세금을 더 내라 담세를 더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시, 감도, 규제 이런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좀 시장의 자유기능에 좀 맡겨두고 네. 두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도 제가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예. 이제 선거 이후에 즉 권성동 의원께서는 복당 신청하셨습니다. 예예. 예. 지금까지 많은 저 시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언제쯤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 뭐 네.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저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네. 이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을 이루 하는 것이 당의 어떤 체질을 강화나 국민들의 그런 뜻에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기간이 좀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참패 이후에 당의 뭐 정강 정책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뭐 당명 변경도 지금 모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당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 무소속 복당 문제 해결하려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홍준표 의원이랑 같이 패키지를 묶여서 못 들어오고 계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네. 그런 당이 뭐 특정인 때문에 누구를 복당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한다면은 네. 다 그 정도로 허약한 당이라면 간판을 내려야 되겠죠. 저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